내 손가락은 수금을 조율하였다. 누가 내 주님께 알리겠느냐? 그는 주님이시고 그는 들어주십니다. 그가 자기 사신을 보내 나를 내 아버지 아랫대에서 이끌어내어 자기의 자신의 그리스도의 기름을 내게 부으셨다. 내 영들은 훌륭하고 키도 크지만 주님은 그들을 좋아하지 않으셨다. 나는 그 이방인에게 맞서 위에 나아갔고 그는 자기 우상으로 나를 저주하였다. 그러나 나는 그의 칼을 뽑아 그의 목을 베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치욕을 없앴다. 누가 지은 시편인지 금세 아시겠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나와서 지은 시편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70인역 성경이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70인역 성경과 사해사본에 있는 시편 150 시편 수에는 들지 않지만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편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골리앗과 대결하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을까요? 안 드러냈을까요? 드러냈겠죠. 하나님께 나아갔겠죠. 이 안에서 출세, 명예욕, 물욕이 요동칩니다. 동시에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데 그거 참을 수 없어. 그 마음이 요동칩니다. 다윗은 그 욕심과 그 신앙심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다윗이라는 인물은 있는 모습 그대로 언제나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갔어. 무엇을 구하러만, 이거 주세요! 그거 구하러만 나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드리러 하나님께 나아갔어. 하나님! 저의 앞모습입니다. 하나님! 저의 감추고 싶은 뒷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가만 쓰지 않냐고 자기의 거룩한 면 내 드러내었습니다. 동시에 자기의 추하고 약하고 악한 것 다